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 그랜저 HG 3.0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 키로수는 이제 72,000km 뛴 차량이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신 고객님이십니다. 저희 것뿐만 아니라 타사 업체들 것도 다 모두 보시다가 고민하고 있다가 라파 플러스 원, 라파 김태웅 피니쉬 모터에서 온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좀 희한하다. 아, 요거 괜찮겠는데.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든 신규 고객들은 장착하고 테스트 찍은 영상 찍은 거 많이 보시고, 야, 이건 달아도 되겠다 결정을 하시고 이제 예약하시고 방문하셨고요. 요 밑에 70km나 있는 거 항상 네. 말씀드리는데 여기고요. 길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RPM이 떨어질 거예요. RPM도 RPM인데 확실히 기어 변속이 빠르네요. 기어 변속이 빠르죠. 네. 예. 확실히 느끼네요. 이거 하나만 달고도 이렇게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만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가동도 좋죠. 거의 80인데 RPM이 뭐 1300? 1200? 그 정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키로수는 예전 키로수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RPM이 떨어졌다라는 건, 그리고 힘은 다 쓴다. 연비 좋아지겠죠? 그렇죠. 판단은 논리거든요. 에어볼 브레이크도 계속, 아니, 액셀을 이렇게 빼보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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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는 운전이 좀 편해진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아요. 당겨주는 것도 좀 덜하고. 그렇죠. 회장님, 역시 영상을 많이 보여서 제가 설명 드릴 게 없네. 계속 지진 가셔서 네. 저 언덕도 한번 쳐보자고요. 네. 에어컨도 한번 켜보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 모든 차는 가스차만 그런 게 아니라 에어컨을 키면은 그만큼 또 힘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달기 전에는 봤었던 게 우리 거 달고 나서 에어컨 켜도 야 희한한데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실히 이거는 RPM은 제가 체크를 하면서 다니는데. 아 그러세요? 한 400 정도, 3,400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3,400 확실히 차이 나. 3,400 정도? 방금 장착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확실히 느끼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게 언덕 한번 올라가면서 또 한번 느껴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배기 시스템 또 나오면 또 그것도 재밌어지고요. 네. 이제 저희 피니시 모터에 중독 되려고 이제 지금 하나 딱 들어가신 거예요. 집에 익스플로러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시면 제가 신경 써 드리겠습니다. 저 말로 한 거는 약속시켜 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장착하기 전에 사람한테 사실 연락을 드리고 고민을 또 했잖아요. 네네네. 틀리긴 하네요. 제가 에어컨을 틀고 틀고도 RPM이 그죠? 거의 1400도 안 돼. 1500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렇게 힘을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평진도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나마. 네. 네. 확실히 좋아져요. 저희가 이게 달고 효과음으로 환불해 드린다는데도 장착을 고민하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차가 이게 한정입니까 지금?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는 그냥 신차 상태가 제일 좋은지 알고 타는 거죠. 맞아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방금 오셨던 분이 K5 하이브리드 이제 12,000km 뛴 차량이에요. 아. 한 달 전에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하나 달고 효과 보시고 바로 이후에 탈이 나왔거든요. 한 달로 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군대에서 자동차 쪽으로 직업 군인이십니다. 이해를 못 하겠대. 도대체 라파고 가만히 왜 차가 연비도 좋아지고 더 부드러워 잘 나가냐 이거지. 그랬더니 또 탄이 나왔네. 그것도 달로 오신 거예요. 이해하기려고 제가 설명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착하고 모르시면 50일이나 환불해 드린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저 영상 많이 봤으니까 내려가면서 엑셀도 떼보고 뭐 네, 다 해보시면 돼요. 네, 그죠?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거 네, 올라가요. 지금 50 좀 못 됐을 때 뗐는데 지금 70 네. 넘어가서 80까지 가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경사가 심한 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유턴할 건데 아니면 계속 치고 나가면 돼요. 그죠? 밟을 맞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비가 안 좋아지겠냐고. 여기서 유턴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자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멘트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두 편 보고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있어요. 아, 저만큼 고민 많이 하시다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장님. 그죠? 많을 거예요. 많아요. 얼굴 내에 더 많아요.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무동력 터보나 와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날개가 원동력이 돼서 바람을 제시를 해준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없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는 소비자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장착하는 다 소비자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제품이 좋다라는, 우린 그래서 유속 증강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니까 저희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 뭐 교수님 뭐 좀 이렇게 높이 계신 분도 많아요. 그분들이 딱 보자마자 야 진짜 여기 피니시모터 또 두 사장님이 또 제품 하나 또 만들었네 하고 오신 분이 계신 게 딱 보자마자 나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누구나 이걸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개발품이나 발명품들이 나오고 나면 야 이거 다 생각했던 건데 이거잖아요. 맞아. 근데 먼저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원래 저희 기술대표랑 저랑 무슨 발명하는데 관심이 되게 많았던 친구라서 그래서 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르막에서도 괜찮죠? 네, 지금 악셀 뛰고 있어요. 오르막에서도 뛰었는데 네. 그래도 예전만큼 막 확 땡기진 않고 네. 가고는 있죠. 그 속도 떨어지면 다시 좀 슬슬 네. 밟으면 되고. 많이 보셔서 확실히 잘 하시네요. 여기서도 가끔 제가 떼라 그러거든요. 아니,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저도 이제 궁금한 거에 맞아서 하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느끼니까 이제 신기하네요. 제 영상에서 여기서 떼라는 것도 다 보셨고 네, 맞죠. 그대로 다 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사장님이 알기는 아는데 신기하다는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하도 보다 보니까 네. 우리 테스트 똑같잖아요. 우리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두 바퀴 돌았대요. 달기 전에 아 길을 알라고? 길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걸 다 해보는 거야. 여기서 한번 떼보고 달기 전에 여기서 오르막에서 한번 떼보고 저 가다가 또 내리막에서 또 발 떼보고 기아 변속이 지그시 밟았을 때 어떻게 변속 충격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거 할고 딱
타면서 하더라고. 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자기가 여기 먼저 와서 두 바퀴 돌아봤대. 확실히 틀렸대. 아 그래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돼요. 사장님은 영상을 봤으니까 저는 밖이나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 평상시 얼마나 밟는지 모르겠지만 지그시 밟으면요 이 속도가 올라가는 게요 깜짝 놀라요. 저희 방금 전에도 전화 왔는데 대전의 토스카 사장님인데 봤습니다. 봤죠. 그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냐면 친구랑 어디 좀 장거리 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 올렸대요. 올렸는데 친구 옆에 앉아서 야 좀 천천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속도 얘기를 딱 봤더니 자기는 한 100km 갈 줄 알고 있었대. 네. 140이 돼 있는 거예요. 미치겠대. 탄 하나만 달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오르막 올라가는데 전화 같은 거 킥다운해서 올라갈 때를 그냥 쭉쭉 치고 하니까 운전이 너무 편해졌다고. 저도 지금 살짝 네. 오르막에다 제로백 한번 네. 해봤는데 네네. 저보다 빠르네요. 그죠? 네. 재면서도 빠르고. 자 이제 타면서도 좋아지는 것도 한번 느끼시고. 네. 그렇죠. 주말에 한번 네. 낚시하러 한번 가니까 한번 그때 한번 쫙 밟아보세요. 그렇죠. 낚시하러 갈 때 혹시 바다 낚시 하십니까? 바다 낚시 좋아합니다. 아. 쫙 밟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70km 있고요. 네. 뭐 제가 강요는 안 할게요. 하지만 그 효과 보신 만큼 영상 올라가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아, 느낌 그대로만. 네.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댓글 달아준 거를 봐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 소비자가 저렇게 다는데 이거 맞겠다 이게 있거든요. 좀 그런 것만 도와주십시오. 아 그럼요. 제가 네. 저는 아니 뭐 제가 고친 말할 게 아니고 이거 네. 제가 바로 느끼니까 이거 예. 느끼는 거 느낀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지금 확실히 차이 있고 신기하다는 표현까지 하시는데 저 테스트 중 나가기 전에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아직 보이는 데잖아요 지금. 그쵸. 90km인데 네. RPM을 1500 쓰고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떨어지는 것도 서서히 떨어지고 엑셀 떼어도 네 맞아요. 네. 그냥 계속 거의 표지잖아요. 약간 내리막이긴 한데 이거를 믿질 않아요. 물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반신반의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크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믿는 거고 못 오시는 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떤 제품을 달고 어떤 무동력 터보 어떠한 와르기 어떠한 뭐 전화반전기 다 달 수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소비자의 권리인데 하여튼 뭐 다시기 전에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잘 보셔서 잘 선택해서 효과 잘 제대로 보는 게 좋다고 좀 판단하고요. 주말에 사실 기대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테스트장 가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전화 좀 못 드려요. 영상 보시면 한국에서 바쁘셔서. 네. 아, 하여튼, 사장님 오늘 처음 뵀는데도 저희 유튜브 영상, 뭐, 또 다른 타업체 영상 다 보시고 뭐 이러고 오셨다고 하니까, 대화가 편하게 되니까, 자주 뵌 분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두 번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네, 어찌됐든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그럼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자주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네.